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13일자 기사네요. BTS 진을 맞이하라. 미 영부터 독일까지 외신도 관심 폭발이라는 기사입니다. 진이 나왔나봐요. 그룹 방탄소년단 BTS 진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가운데 외신도 앞으로 펼쳐질 진의 새로운 활동에 기대를 쏟아냈다. 영국 NTV는 진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며 진의 솔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미국 연예 매체 SK팝은 진의 복무 기간을 돌아보며 전역 후 행보에 주목했다. 미국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방탄소년단 맏형 진 군복무 완료, 팬들 기뻐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는 지도 진이 군복무를 마치고 아미, 팬덤명, 천명과 포옹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고, 로이터는 방탄소년단 진이 군복무를 마친 뒤 소속사 하이브 주가는 장중 1.01%가 상승했다며 경제적 효과를 전하기도 했다. 이건 움직이는 기업이었죠, 이 BTS가. 이어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이후 한국의 최대 문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K-POP 얼굴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랬죠. 너무 BTS를 대접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진이 전역한 당일 BTS 멤버들이 모두 모여 그를 반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다량 공개했다. 데일리 메일은 K-POP 메가스타 진이 군복무를 마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방탄소년단 동료들을 품에 안겼다고 전했다. 진의 전역 현장에서는 국내 취재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취재 등도 볼 수 있었다. 일본 TBS의 한 기자는 국내 매체 일본 팬들도 진의 전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일본에서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최고다. 오늘 취재는 이번 주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CNA, 포브스, 워싱턴 포스트, 독일 공영 매체인 도이체 벨레, 영국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등 세계 유력 언론들이 앞다퉈 진의 전역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진은 이날 전역 직후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아미에게 전역 인사를 전했다. 전역 이튿날인 오늘 13일에는 오프라인에서 아미를 만난다. 매년 방탄소년단 데뷔를 기념하는 2024년 페스타의 일환으로 열리는 진 S 그리팅스는 순서에서 진 아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허그에 참여한다. 방탄소년단의 챕터 2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체 활동 재개는 내년 하반기다. J-HOPE은 10월 17일, RM&B는 2025년 6월 10일, 지민 정국은 2025년 6월 11일, 슈가 2025년 6월 21일 순차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다시 뭉쳐 음반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보니까 그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BTS는 움직이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업이었어요. K-POP의 말 얼굴이었죠. 한국의 위상을 높였고 벌어들이는 외화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국가가 BTS 같은 애국자를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보다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은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군 면제를 해주는데, 우리의 BTS는 참 그 한국은 한국인 물론이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월드스타인데 군대를 보내가지고 맥을 끊게 하고 한국의 K문화의 공헌자를 너무 허술하게 대접했습니다. 나는 이거 계속 문제부 때부터 불만을 많이 표했어, 이런 거. 남들 멤버들이라고도 남은 멤버들이라도 군 면제를 해서 BTS가 다시 날개를 달고 세계에 있는 환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이래도 BTS 진이 나와서 참 반갑네요. 그리고 이제 내년 2025년에 남은 멤버들 다 이제 군에 그거 한데, 좀 일찍 이번 뭐 한 1년 좀 감축해서 빨리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이게 그 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서는 빨리 이게
우리나라 특별 케이스로 BTS는 그 누가 그 이거에 항의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국 그 뭐 저기 선수들 가서 올림픽에 금메달보다 못했나요? BTS가 한국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세계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13일자 기사 BTS 진을 맞이하라 미영부터 독일까지 외신도 관심 폭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